네. 간은 봤나요? 네. 이거 너무 짜. 너무 짜. 직접 한번 간을 보실래요? 오징어도 하나 먹어보고 국물도 먹어보고. 할아버지가 씹을 수 있으실까? 된장 육수에 숙주와 감자를 곁들여 씹는 맛을 살린 조애나의 씹으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감자하고 된장은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맛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많이 쓰는 솜씨예요.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요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라면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라면은 네 명의 도전자 중 최고의 라면을 선보인 주인공은 조예나 씨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면만 넣었지 굉장히 홈메이드의 그 요리였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마치고 궁금했던 서로의 라면을 직접 맛보는 도전자들. 너무 좀 짰어. 진짜 맛있어요. 좀 짠 것 같은 것처럼. 숙주 약간 아작아작 씹히는 게. 잠깐만요. 맛있다. 맨날 이렇게 먹었어도 좋겠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갑자기 등장한 조리사의 정체는 특성화고 출신으로 꿈의 기업에 입사한 오단비 조리사. 나이와 학력을 뛰어넘어 오직 실력만으로 꿈의 기업의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구조 채용자라고 따로 대우를 나쁘게 받는다던가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좀 어려운 용어 같은 건 따로 공부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건 좀 어렵긴 어려운 건데 그런 것도 선배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조금씩 공부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큰 희망을 품게 됐죠.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언니처럼 요리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 이쪽으로. 영문도 모른 채 조리실에 따라 들어선 도전자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늘 과제는 감자를 주재로 해서 100인분을 만들어야 하는 미션입니다. 지금 감자를 어찌 샀어? 어떻게 해야 되지? 100명이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그냥 막막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많은 단체 고객들이 많아요. 이런 단체일 때 조를 짜서 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호흡과 업무 분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 평가. 팀을 이뤄 감자를 이용해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라. 앞으로 2시간 뒤 꿈의 기업 직원들의 평가를 받게 될 도전자들의 요리. 조예나 씨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에서 최고의 라면을 선보인 조예나에게 조원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나가 자격증이 10개나 있대요. 그래서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협동심이 필요한 두 번째 평가. 누구와 함께 팀을 이루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예나의 선택은? 2연직 도전자로 결정. 부끄럽지만 그냥 잘생겼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뽑지 않았을까요? 되게 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제가 내면은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직을 선택했어요. 2인 2조로 펼쳐지는 두 번째 현장 평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난 100인분 정도 감이 안 잡힌다, 진짜. 그거 하는 거 어떡해? 정해진 건 없으니까 모자르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예나가 많이 듬직했고 처음에 이렇게 리드를 해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낮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삶을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조리 시간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건 와이프 근데 있는 게 어렵지.